대상으로 뭐 하는 거다 보니까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필요할 건데 청소팩도 같이 가까이 계실 때 네, 한번 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원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유예지입니다. 지금 제 옆에 멋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SNS에서 많이 봤는데 네. 기감인가 하세요? 네. 기감인가 하시군요. 네. 그럼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시민을 사랑하는 네, 안산 시민과 함께하는 이민균입니다. 네. 이민규 시장님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님이 이렇게 또 퇴근 버스에 같이 타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 네. 네. 그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여기 준비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네네. 소원, 소명.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안산 시민분들께서 미리 적어주신 네네. 소원들이 적혀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뽑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될 때 네네.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예, 예, 무겁습니다. 아, 크게 읽어주시죠. 네, 의견 주신 분은 김미선님이고요. 저 올해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로또 번호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알고 싶네요. 김미선님 네, 네, 네. 보고 계시나요? 김민호님. 네. 이 부탁은 신의 영역입니다. 아, 네. 로또 번호. 가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한번 가. 여러분, 지금 종이 꺼내고 받아 적어주세요. 아, 네. 번호 나갑니다. 아, 저는 숫자를 4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4. 4? 네. 24. 24. 37. 37. 41. 48, 54. 여러분, 받아 적으셨나요? 보너스 번호 없나요? 보너스 번호 행운의 7. 행운의 7. 아, 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건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원이 좀 길어요. 아, 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임진한님이 써주셨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처럼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조규성 선수는 잘생겼나요? 또 초청할 생각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시장님. 아, 아니, 조규성 선수가 얼마 전에 시민상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때 왜 저 부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언제 오시죠, 그분? 뭐, 멀지 않은 시기에 한번 더 초청하겠습니다. 올해 오시나요? 올해 오시죠, 네. 임진아님, 임진아님 네. 이 질문 굉장히 좋으셨고요. 곧 네. 오신다고 하니까 올해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규성 화이팅! 네. 조규성 화이팅! 네. 세 번째 소원이에요, 네. 시장님.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네. 시장님께서 한번 뽑아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되게 귀여운 소원들도 있네요, 보니까. 네. 어머,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의견 주신 분 양영진님이고요. 올해는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십시오. 아주 크게. 너무 좋다. 네. 시장님 하시기 너무 힘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하실 때 뭐가 좀 제일 어려우세요? 시장할 때요. 이런 거? 아, 이런 것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옆에서 네. 응원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힘을 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명 이상 못 맞출 시에는 네.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제 한 주보장 정도 이제 밖에서 오늘 추운 날씨에 네네. 벌칙인가요? 걸어서 오셔야 돼요. 아, 네. 네.